예.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서울대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서울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장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북과 트위터에서 스스로 하셨던 무수한 말씀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세정 총장님께 본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저 목소리 단체가 서울대 내 대자보도 붙였던 단체입니다. 구정차장. 그런데 네. 이 목소리를 내고 난 직후에 총장실을 가서 항의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그 조국 교수의 복직에 대해서 이게 찬반 여론이 뭐 있을 겁니다. 뭐 그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저런 집회를 한 분들은 이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 뭐 실제 이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 서울대를 졸업한 이게 졸업생도 좀 이게 상당 부분 섞여 있어서 뭐 이렇게 반대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대 복직에 대해서 조국 교수의 복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학내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아까 보면 총장실을 찾아서 항의 서한까지 총장에게 전달하는 모습도 함께 봤어요. 근데 윤종훈 교수님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지금 서울대 내부 분위기가 물론 뭐 일부입니다. 일부의 의견이긴 한데 이렇게 분노의 표창장을 패러디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과 이 SNS 내용을 패러디해서 조 전 장관의 복귀를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서울대 내에서도 분분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이 이제 뭐 당분간 이렇게 잦아들진 않을 것 같고요. 워낙 우리 사회를 뭐 두 달여 동안 뜨겁게 이제 달궈왔던 이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복직을 둘러싸고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논란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할 때 두 달여 동안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큰 진통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보다 우리 사회 중장기적인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좀 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조국 장관이 이제 뭐 복직하는 과정도 너무 이제 빨랐다 이제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그 서울대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트루스 포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이제 크게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윤종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국 전 장관이 사표가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초고속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의 마지막 퇴근길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공부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증인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유현정 의원님. 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부터 오면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 다음에 법무부의 서울대 팩스로 공문 정서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법무부가 서울대 복직 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새롭게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나거든요. 네. 그 이 내용이라는 건 법무부와 서울대가 사전에 이 복직에 대해서 좀 의견 교환을 한 거 아니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30일 안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서울대 안에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정무수석 그만두고 난 다음에 월급 두 달치 월급 받고 바로 또 지금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것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여론을 보면 천천히 될 텐데 문제는 지난 14일 날 본인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지금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법무부가 서울대에다가 복직 절차를 문의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황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실제로 이날 그 청와대가 다시 38분에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사표 수리가 당일 날은 계속 조국 장관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사실은 조국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전 장관이 되는 거였죠. 근데 되자마자 바로 이 팩스로 이제 집에 가서 팩스로 이 신청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날 이미 이 신청서 낼 때는 서울대가 업무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울대 직원들이 전부 다 업무를 안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날 특별 근무를 써서 서울대 직원이 그걸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재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부총장이 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서울대학교 개교 기념일이에요. 학교가 쉬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복직 신청서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해서 부총장이 집에서 결재를 합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면 아니, 무슨 이게 지금 당장 강의할 것도 아니고 당장에 뭐 할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직원이 남아서 그거를, 그 서류를 가지고 그 다음날 또 부총장의 집에서 전자결재를 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 근데 한편에 또 단서가 뭐냐면 예. 서울대 교수들 월급날이 어제였어요. 어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게 뭐냐면 월급 날짜에 17일날 월급을 받는데 앞으로 그 날짜, 일할 날짜에 월급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 정도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45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법무부의 장관 월급이 또 나오는 날이죠. 그러니까 합계 이번 달만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월급 날 때문에 빨리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또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하냐 그죠.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천천히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었나요?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강의실 한 번도 가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의 이런 태도 자체, 행태 자체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지금 여전히 심상치 않은 서울대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정유라 씨가 나란히 등장을 한 겁니다. 왜 정유라의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의혹만 가지고도 했는데 이렇게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조국 딸 사건을 보면 유사한 걸로 보이지만요. 저희가 볼 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유라 사건은 이 출결 일수가 문제가 됐고 교사에게 이렇게 돈봉투가 건네지는 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이 얘기는 뭐 추가로 질문과 답변을 하진 않겠는데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한 비판은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주제 같이 만나보실까요?